무속인도 사람이다. 오마이 TV 사랑합니다. 구독해 주세요. 네, 꿈이 있습니다. 네. 예, 저는 이제는 이제 나이 70이면 옛날에 아 70은 다 죽었어요. 내 이제 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삼형제,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빌어왔던 우리 신도님들,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고, 우리 이제 삼형제 자손들이 합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째 잘 이루어서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제 남편이 해왔던 일을 자손이 좀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? 우리 자손들이 번창해서 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, 우리 손주들 내 가족이 우선이잖아요. 그죠? 무당들은 아프면 안 돼요? 우리 무속인들은 뭐 어디 수술하면 안 되나요? 우리 무속인도 사람이에요. 우리 무속인도 사람입니다. 그런데 왜 우리가 아프면 왜 이 길을 가면서 아프냐고 하고, 여러 등등이 말들이 참 듣기 싫은 말,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많습니다. 우리 무속인 자식도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. 우리 내 새끼들이라고 다 잘 되는 법이 어딨어. 내 손녀딸이라고 어떻게 평범하겠어. 내 손자라고 어떻게 평범하겠어. 사람이잖아요. 인간이잖아요. 근데 그것을 왜 비교하느냐. 나 거기가 기분 되게 나빠.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등해? 아, 무당은 사람 아니고 우리 무속인 사람 아니야? 제가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. 왜 무속인은 아파야 되냐고. 내 그 말이 최고 듣기 싫습니다. 남한테 요거 안 먹고 어? 살면 되는 거지. 어떻게 흠이 많고 탈이 많아, 우리 무속인들이. 무속인 여러분들 맞죠? 왜 우리 무속인들은 이렇게 흠이 많고 탈이 많겠습니까?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. 또 뭐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. 있는 이대로, 예,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습니다. 저는 이 원주라는 먼 곳까지 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. 제가 열심히 더 빌고 더 닦아서, 신령님 전에 더 빌고 더 닦아서, 우리 신도님네 각기 가정 밝힐 적에 안 되는 일은 되게 해놓고 되는 일은 더더욱 발전시켜놓고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, 그게 다 어쨌든 이제 세상에 얽히고 설키다 보니 또 뜻과 같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다 잘 되라는 것은 아니죠. 저희 집에 다니면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가정은 별로 없을 겁니다. 온화한 가정, 편안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좋다고 그냥 딱 한번 찍어주세요. 좋으시면. 네,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. 예, 좋아요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너무 크나큰 욕심은 없습니다.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, 나이 먹어서 또 무속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 여러 시청자 여러분 각기 가정에 많은 행복과 경자년 해운년에 운수의 대통 만사 형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거 뭐 이거 이걸 또 한번 해야 돼 내가. 무속이는 사람이다. 응? 올마이 TV 좋습니다. 화이팅.